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임영웅씨가 미스터트롯 탑6 콘서트 서울 공연 현장에서 지극한 팬사랑으로 팬심을 적셨습니다. 임영웅씨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열린 미스터트롯 서울 콘서트에서 블랙쇼트를 입고 무대에 올라 섹시미와 함께 노래는 나의 인생을 선보였는데요. 달콤하게 무대를 이어나가던 임영웅씨는 나와 함께 걸어가는 노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노래 가사를 개사하여 나와 함께 걸어가는 영웅시대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불러 현장의 팬들을 열광케 했는데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임영웅씨의 라이브에서는 항상 개사 센스를 볼 수가 있어 해당 부분을 찾는 쏠쏠한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팬들은 하늘색 응원봉을 좌우로 흔들며 임영웅씨의 팬사랑에 화답했습니다. 팬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한 임영웅씨는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노래는 나의 인생 무대를 마무리하며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임영웅씨는 서울의 날 무대에서도 고음을 폭발시키며 뜨거워진 팬심을 더욱 뜨겁게 달궜는데요. 한편 임영웅씨가 참석한 서울 콘서트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와 16일부터 18일, 다음달 6일부터 8일 총 3주간 15회에 걸쳐 K스포덤에서 열리게 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선한 영향력 전파에 대한 여전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임영웅씨의 소속사 물고기 뮤직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지난 3일 영웅시대 여러분 조심하세요. 임영웅 설렘주의보가 발령되었으니까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이어 샵 임영웅, 린영웅, 영웅시대, 매력천재라는 해시태그도 첨부되었습니다. 이날 공개된 사진 속 임영웅씨는 마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적세력, 타노스의 절대 무기인 건틀렛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인데요. 해당 사진에서 건틀렛은 임영웅씨의 시그니처 손동작인 기역자 모양의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영웅씨는 건틀렛을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으로 본인 또한 건행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고정으로 출연하고 있는 사랑의 콜센터가 예능 브랜드 평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하여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4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예능 프로그램 브랜드 평판 2021년 7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 사랑의 콜센터, 2위 놀면모하니, 3위 런닝맨 순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는 5월과 6월 2위에 이어 7월에는 1위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기업평판 연구소 구창원 소장은 2021년 7월 예능 프로그램 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한 사랑의 콜센터 브랜드에 대한 링크 분석에서는 열창하다, 발매하다, 대결하다가 높게 분석이 되었고 키워드 분석에서는 임영웅, 이찬원, 음원이 높게 분석되었다. 긍부정 비율 분석에서는 긍정 비율 80.75%로 분석됐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역시 임영웅씨의 사그러들지 않는 인기를 실감케 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눈부신 비주얼이 팬들의 눈길을 끌며 잠 못들게 만들었는데요. 지난 3일 임영웅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예전 사진 소방출이라는 글과 함께 3장의 사진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사진들 속 임영웅씨는 그저 카메라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사진인데요. 그의 훈훈한 비주얼은 가만히 카메라만을 바라만 보아도 여심을 저격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이에 임영웅씨의 팬들 또한 폭발적인 반응을 자아냈는데요. 이 와중에 미모는 무슨 일? 얼마만인가요? 잘생겼다. 오빠 갑자기 왜 이래요? 적응 안 되는 방출 고마워요 등 뜨거운 댓글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애절한 감성이 가슴을 울리게 하는 세월 베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무대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600만 뷰를 달성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5월 8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었는데요. 세월 베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영상은 지난 2006년에 발매된 나훈아님의 덤 40주년 기념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나훈아님이 53세의 나이에 인생 전환점을 앞두고 여보게 우리 쉬었다 가세 라며 인생 관조의 자세로 담담히 읊조린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올해 만 31살이 되는 임영웅씨가 그런 인생 관조의 자세를 자신만의 감성으로 오롯이 담아내며 듣는 이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안겼습니다. 감성장인의 면모가 10분 발휘된 무대인데요. 해당 영상에서 팬들은 들을수록 너무 행복합니다. 감동을 주는 목소리, 언제 들어도 명품 목소리, 명품 감성 최고입니다. 한음 한음 어쩌면 저렇게 정성을 다해 부르는
가수인지 정말 대단한 가수입니다. 타고난 종합예술인 등 감동을 나타내는 반응을 자아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1일 데이트 이벤트에 당첨되고 싶은 스타 1위에 오르며 뜨거운 팬심을 또 한 번 보여주어 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임영웅씨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익사이팅 DC에서 진행한 1일 데이트 이벤트에 당첨되고 싶은 스타는 이란 설문조사에서 총 투표수 20만 8562표 중 무려 72.59%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15만 1394표를 획득하며 1위 자리에 당당히 올랐습니다. 임영웅씨의 매력으로는 다정다감이 이 또한 압도적인 91%로 1위에 꼽혔는데요. 이어 이끌다 5%, 따스하다가 4%로 가장 많았으며 임영웅씨의 매력순위 전체 결과에서도 다정다감으로 69%를 얻어내며 당당히 1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 임영웅씨는 평소에도 팬클럽 영웅시대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주며 다정다감한 면모를 한껏 발산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